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자신이 직접 보금자리 주택 지정 관련해 구체적 지시를 내리고도 국장에 전결이었다. 헐값 땅을 36억 셀프 보상 받았으면서도 손해봤다. 아내가 상속받은 내 가족의 땅인데도 존재나 위치를 몰랐다. 오세훈 국임당 서울시장 후보의 현란한 유체이탈화법이 비웃음을 사고 있는 가운데 더 큰 게 터졌다. 존재나 위치를 모른다던 가족 땅에 지난 2005년 6월 측량이 이뤄질 당시 오세훈 후보가 현장에 있었다는 복수의 증언이 KBS에 보도된 것이다. 자기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지만 증인들의 기억이 너무 구체적이라 충격적이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기억에 문제가 있는 건지 어느 쪽이든 서울시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말 파문이 터져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을 독재자라 공격한 데 이어 중증 치매 환자에 비유한 것.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의 중증 치매 환자 운운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게 당장 사과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박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 후보님의 발언은 대통령님에 대한 모욕을 넘어 질병과 장애인에 대한 후보님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금도 치매로 고통받는 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사과는 못할 망정. 되레 내가 못할 말을 했느냐는 식으로 큰소리치는 것을 보니 감정이란 게 없는 분 아닌가 싶다며 서울시장 후보의 자격을 논하기 전에 동료 시민들을 존중하는 사람부터 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SNS에서 몇 년 전 태극기 집회에서 오세훈 후보 연설 장면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도 현장 분위기에 휩쓸린 실수였으리라 생각했는데 오판이었나 보다며 충격적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을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생각도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며 그러나 저질 막말과 비판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적 생각이 다르다고 중증 치매 환자라 주장하는 것은 결국 본인의 참담한 수준만 드러낼 뿐이라고 꼬집었다. 윤건영 의원은 내곡동 셀프 특혜 의혹도 그렇고 입에 담기도 민망한 막말도 그렇고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건 오세훈 후보 본인임을 모르시냐고 질타했다. 오세훈 후보의 중증 치매 환자 발언 관련해 한 트위터리언은 문재인 대통령은 장모님의 치매 투병 과정을 지켜보면서 치매 국가 책임자를 생각해냈고 오세훈 후보는 치매 투병하는 어머니를 두고도 치매를 모욕의 방법으로 썼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 가족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다른 이를 대할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일반 국민에게 다른 이는 그저 남이고 말지만 정치인에게 다른 이는 국민이고 시민인데 말이다라며 오 후보의 삐뚤린 행태를 꼬집었다. 이상 뉴스 검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